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못된 일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정의당의 비례대표인 이은주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사퇴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은주 의원이 왜 갑자기 자진 사퇴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은주 의원은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또 어차피 다음 달이면 대법원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박탈당할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의 사퇴 이유는 오로지 정의당의 6개 의석을 4월 10일 총선까지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달 30일 이후에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법적으로 다음 순번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 의석 수는 현재의 6석에서 5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미리 자진 사퇴를 함으로써 비례대표 승계가 가능해져서 정의당 의원은 6명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이는 정의당이 어떻게든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지른 아주 교활한 꼼수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임기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국회의원직을 누리다가 마침내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직전에 자진 사퇴라는 꼼수를 부려서 임기 4개월짜리 후임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떠나는 이은주. 정의당에게는 열사일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에게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